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펜즈토이즈. 오랜만에 펜즈토이즈 제품을 구매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펜즈토이즈 제품들은 이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텐트랑 이제 등가 교환이 됐고요. 그래서 정말 요새 펜즈토이즈가 재판도 많이 나오고, 진짜 멋있는 신제품들도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진짜 너무 갖고 싶다가, 펜즈토이즈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한번 구매해보면 묵직함이나 이제 변신 시퀀스나 조형 때문에 펜즈토이즈를 하나만 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펜즈토이즈 FT45 C 스프레이 2.0 버전입니다. 이제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FT45 스핀 드리프트라는 명칭으로 나왔고요. 요새 진짜 너무 구매할 게 없어서 신제품을 가지고 싶은 찰나에 타워바울을 뒤져보니까 되게 많이 싸진 가격에 올라왔더라고요. 한 6만원, 7만원? 그래서 이제 정말 저렴한 가격에, 물론 다른 펜즈토이즈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시스프레이 2.0입니다. 일단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지원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좀 물속에서 잠기는 듯한 꼬르륵거리는 그런 소리? 그런 꼬르륵거리는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되게 매력적인 친구고요. 물론 등장은 많진 않아요. 일단 동봉된 파츠로서는 이렇게 총두 자루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총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런 데칼이나 뭐 도색 같은 건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손가락을 살짝 벌려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 방향에 맞춰서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주면서 꽉 껴주면 이렇게 귀엽게 총을 장착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분의 헤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부분 쪽이 살짝 몰드가 들어간 헤드인데, 따로 눈 같은 거는 안 그려져 있는 바이저를 쓴 듯한 헤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헤드 교체가 여기 뒤에 있는 나사를 풀어주고 교체를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 쓰는 걸로.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이제 다 좋은데 이제 기름기가 너무 많은 거랑 헤드 교체가 조금 어려운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빼면 진짜 잘 나온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 정말 조그만 크기에서 무려 무게가 약 204g 정도의 무게가 나옵니다. 204g이면 약 풍레액션 옵티머스 프라이멀과 거의 비슷한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프라이멀보다도 작은 크기에 비해서 무게는 더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런 친구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뒤에 로터 있는 쪽까지 약 1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좀 닌자스러운 얼굴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크기에도 이상하게 프라이멀보다 합금이 더 많이 들어간 듯한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로터는 이렇게 양쪽으로 다잘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도색 미스 없이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흰색 쪽 부분이 이제 변신을 하다 보면 좀 까지는 부위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오토본 마크는 제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클 모드 시에는 돌려서 안 보이게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런 팔 같은 경우에는 역시 펜즈토이즈만의 펄 도색 잘 들어가 있습니다. 펜즈토이즈 같은 경우에 이런 펄 도색을 조금 해줘서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나요. 물론 심심한 조형이긴 해요. 지원 디자인 자체가 심심하지만 그걸 너무 너무 재현을 잘해줘서 눈으로 보기에 조금 심심하지 않나 싶은 그런. 그리고 다리통도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도 적재적소에 잘 들어간 것 같고요. 발바닥은 이런 식으로, 안쪽에도 펄도색. 그리고 옆모습도 등짐 하나 없는 변신 어떻게 되는지 모를 정도의 깔끔한 모습 가지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사 구멍이 엄청 많이 보여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볼 때는 조금 거슬리지만 뭐 엄청 고급진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나사 구멍이 보이면 조금 개수나 아니면 자가 수리할 때 되게 좋거든요. 나사가 보이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프레이 같은 경우에 가동성은 이렇게 얼굴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로 이 정도, 아래로는 살짝. 그리고 옆으로는 까딱까딱이 안 되고요. 조형과 변신을 챙겨주면서 가동성도 그래도 어느 정도 챙겨주는 회사기 때문에 가지고 놀기 재밌을 것 같아요. 이 크기에 비해서.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라쳇 관절이 아닌 관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는 회전이 가능한 그런 관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그리고 팔꿈치 이렇게. 아, 조그맣기 때문에 이중관절은 없어요. 그래서 팔꿈치가 다 접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도 옆에 이런 부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만 돌아가는 구조 가지고 있고요. 움직여지는 구조는 따로 없습니다, 손목이. 그리고 손가락은 이렇게 그냥 벙어리 손 펴지고 닫혀지는 것 정도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 힌지 부분 여기만 조심해 주시면 허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관절은 따로 없고요. 야, 저기 고관절 안쪽에 다이캐스트로 들어가 있어요. 고관절은 여기 앞에 스커트 올려주고, 야, 라쳇까지 넣어줬어요. 합금 고관절에 라쳇까지. 물론 조형 때문에 가동성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고관절 이렇게 앞으로 라쳇, 뒤로도 이 정도. 벌리기 때문에 잘 안 움직여져요. 대신에 라쳇은 되게 고급진 라쳇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뻥나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되게 탱글탱글 잘 돌아가는 그런 라쳇 관절, 그리고 고관절 옆으로 이렇게 뻗어줄 수 있습니다. 고관절 회전은 이 정도. 이 조그만 제품에서 와, 이 정도 회전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야, 여기도 라쳇. 이런 식으로 엄청 빡빡하게 안쪽 톱니는 다이캐스트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가 진짜 묵직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니즈를 조금 헤아려 주는 펜즈 토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따로 회전 관절은 안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뻗어줄 수 있어요, 변신 때문에. 그리고 이런 조그만 제품에 이런 식으로 살짝 발목 가동을 넣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옆으로 벌린 다리 자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립이 되게 잘 되게끔 하는 그런 관절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마스터피스 MP44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 그리고 마스터피스 선스트리커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튜디오 시리즈 86 한로드와의 크기 비교인데요. 한로드랑 비교했을 때 거의 크기 차이가 안 나요. 일단 몰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분갈 쪽이 조금 더 안심심한 그런 느낌은 드는데, 저는 펜즈토이즈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펜즈토이즈에 한 표. 그리고 이번에는 펜즈토이즈 45 스핀드리프트 C스프레이 2.0 버전의 변신 영상입니다. 펜즈토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되게 복잡해 보이면서도 정말 잘 들어맞는 변신 시퀀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신을 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 제품들이 있는데, 저는 좀 그게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변신할 때 만족도가 조금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발바닥에 있는 이 파츠, 여기 조인트 걸려 있는 것들 떼주면서 살짝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저 힌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이캐스트 파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쪽 부품이 뻑뻑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올 때 여기 볼관절이 빠질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살살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살짝 돌려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발바닥 파츠를 바깥으로 꺼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펼쳐주고요. 이 부품은 다시 살짝 가지고 오면서 대각선으로 조인트에 맞게 앞에 부품 꾹 하고 껴주고요. 여기는 옆에 힌지 이용하면서 발바닥 옆에 조인트 맞게 이런 식으로 딱 하고 꾹 껴주면 돼요. 펜즈토이즈 제품들의 또 하나의 유일한 단점은 기름기가 너무 많이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티슈 같은 거 준비하신 다음에 변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 벌써 기름기 묻어나오는 거 보이세요? 분명 한번 닦았는데도 이렇게 기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펴주고 이렇게 내려주면서 앞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껴주고, 여기 옆에 힌지 이용하면서 조인트 약간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발목 뒤에 이 부품이 있어요.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서 이렇게 바깥에 빈 공간을 막아줄 수 있게끔 돌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방향 맞춰서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발목 뒤에 있는 부품을 같이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힌지를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팔뚝 뒤에 있는 이 부품 열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줄 수 있어요. 이렇게 빼주고 다시 닫아주고 방향에 맞게끔 돌려서 안으로 슬라이드 해서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품 열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져와 주면서 다시 부품 닫아주고요.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안으로 꾹 하고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등 뒤에 있는 파츠 힌지 이용해서 뺄 수 있어요. 안쪽에 딸칵 조인트 고정되어 있는 거 빼주면서 이렇게 빼주고요. 이게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색이 어쩔 수 없이 까지는 부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 앞으로 가지고 와주면서 여기 오토본 마크 붙어있는 가슴 부품 위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은 마저 이렇게 걸리는 부분 조심해주고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부품의 공간들 방향을 잘 본 다음에 아까 열었던 것대로 다시 이렇게 꾹 하고 눌러줍니다. 근데 이게 방향이 안 맞으면 딸칵 안 내려가요. 그래서 방향 잘 보고 이렇게 다시 안착이 될 수 있게끔 꽉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다리 살짝 모아가지고 앞에 있는 조인트들 맞게끔 꾹 하고 눌러주면 되고요. 어우, 앞에를 너무 세게 끼우려다가 피가 났어요. 잘못 끼는 바람에 아프네. 어쨌든 앞에는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팔을 가지고 내려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반대쪽도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조인트 먼저 맞게끔 꾹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안쪽에 조인트 도색 최대한 까지지 않게 안쪽으로 꾹.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이 부위의 조인트를 맞게끔 해줄 겁니다. 맞게끔 넣어서 꾹 껴주면서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살살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 처음에는 확실하게 잘 안 껴져도 이제 나중에 부품들을 끼다 보면 확실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여기 올렸던 부품 이쪽 조인트를 안쪽에다가 꾹 하고 껴줍니다. 그래서 안쪽에 딸칵 이런 식으로 껴주고 이쪽에 조인트 그리고 안쪽에 조인트 구멍 부품 내리면서 방향 맞춰서 조인트 연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 조인트 구멍에 맞게 펴주면서 안쪽에 딸칵 하고 껴주면 이렇게 옆 모습이 완성이 돼요. 이런 앞에 부품이나 이런 옆에 부품을 껴주면 알아서 이런 단차도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 가슴 옆에 있는 이 부품을 살짝 이렇게 빼서 이런 식으로 힌지 이용해서 안쪽으로 먼저 이 부품을 넣어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가져와서 조인트가 이렇게 먼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조인트 구멍에 맞춘 다음에 살짝 뒷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알아서 지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딸칵 해서 안쪽으로 꾹 맞게끔 이렇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는 가슴에 있던 부품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들어주고 바깥쪽에 있는 이 부품 꺼내고 여기도 이렇게 꺼내고 그 다음에 오토본 마크 있는 쪽을 다시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클 모드용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오면서 여기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꾹 껴주면서 바깥쪽도 이런 식으로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이 로터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얼굴 들어갈 수 있게끔 닫아주면 펜즈토이즈 FT45 C스프레이 2.0 이제 모델명은 스핀드리프트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제품 밑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바퀴도 들어가 있어요. 내 방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평지에서는 되게 잘 굴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와, 이 깔끔한 변신 보이세요? 물론 이런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합선은 많이 보여도 야, 이런 클리어 파츠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진짜 비클 모드 깔끔하게 내주는 것 같아요. 뒷모습은 얼굴이 조금 아쉽고요. 대신에 앞에서는 뭐 옆에서는 안 보이죠. 그리고 밑에도 이런 식으로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클 모드 시에 총을 껴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길 들어서 이제 총을 안쪽으로 넣어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게 안 들려요. 잘 넣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포기
여기 옆에 이렇게 살짝 양쪽으로 열어준 다음에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조인트 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총에 달려있는 조인트 이런 식으로 총이 고정이 되고 이거를 이제 양쪽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총을 거치해줄 수 있고, 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잘 빠지면은 여기 안쪽에다가 총을 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 페이스, 여분 파츠 빼고는 비클 모드 시에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모든 파츠가 다 수납이 되고요. 진짜 정말 오랜만에 펜즈토이즈 제품인데 역시 펜즈토이즈가 펜즈토이즈 했습니다. 물론 펜즈토이즈가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펜즈토이즈만한 제품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저는 진짜 정말 오랜만에 펜즈토이즈다운 제품 만져본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펜즈토이즈 FT45 스핀드리프트 이제 시스프레이 2.0 버전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